자, 흰 나무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0살 여성 정희인입니다. 여러분, 너무 보고 싶었어요! 어땠어요, 오프닝 곡들? 괜찮았어요? 자, 이번 저의 첫 번째 콘서트 이제 타이틀이 휘인 더 무드 비욘드인데요. 네. 제 대답에 예민한 거 아시는 거예요? 아니, 오늘은 편하게 목도 아껴야 되니까. 자, 일단 아이덴티티 2부작이었던 전 이제 휘와 인 더 무드의 앨범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아티스트인지 이 공연을 통해서 저만의 무드를 좀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타이틀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오로지 또 저의 이야기로 만든 첫 번째 콘서트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주실 준비 되셨죠? 제가 오늘은 조금 물 먹는 하마쇼를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여기 공연장이 굉장히 건조해서 내가 진짜 이게 우리 팀으로만 콘서트를 하다가 제가 혼자서 처음 하잖아요. 근데 모든 곡을 제가 혼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 진짜 파트 나눠 부르고 싶다 이런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뭐라고? 아 화이팅이라고? 아 맞아. 네.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안 이런 게 있는데 첫 코너에 약간 묘민 거 아시죠 여러분? 일단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또 첫 단독 콘서트의 첫 월드 투어를 제가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정말 수많은 무대를 서왔지만 단독 콘서트는 또 처음이라서 준비하면서도 되게 다른 공연들이랑 또 기분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. 뭔가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저의 뭔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만족도도 물론 높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즐거우면서 설레면서 힘든 두 달을 보냈어요. 뭘 또? 아니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. 괜찮아요. 아니 저는 진짜 정말 재밌게 준비했어요. 진짜 멤버들이 또 기다려줄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열심히 재밌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콘서트가 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아니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아 너무 딴 얘기 많이 하나? 좋아요!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FP이기 때문에 먼저 했어요.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여기 이제 관객석 차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모니터로 너무 아니 매니저들도 그렇고 다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? 그래서 공연 시작하고 저러면 곤란한데? 이렇게 했거든요? 물론 믿지만 근데 이제 딱 VCR 시작됐을 때 함성 듣고 와 또 이거 인이어 잘 안 들리겠다 했는데 아까 오프닝 곡 세 곡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여유로운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나 노래 잘 하고 있는 거야? 내 목소리가 안 들리고 다 함성 소리만 들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아무튼
아주 치열한 피켄팅을 통해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. 스트로에게 박수를 한번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과 응원, 시각, 청각, 후각 이 조명 온도, 습도 전혀 아깝지 않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래도 여름이 아니라서 조금 괜찮지 않아요? 네! 저 진짜 그 마마무 마이크 날 때 여름에 진짜 추워가거든요. 힘들고 힘들잖아요, 그런 게. 네. 아무튼 나는 스탠딩 한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. 나는 욕심 같아서 스탠딩이 너무 좋은데 난 팬들은 좀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세상에 나 웬걸? 너무 원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. 아직 우리 문무들도 건강하구나. 건강합시다. 네. 왜냐면 한 여든 때도 스탠딩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지팡이 굿즈, 콘서트 굿즈로 지팡이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뭘 또 내야. 일단 첫 번째 단독 콘서트인 만큼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전에 아예 보지 못하셨던 그런 무대들. 네, 그리고 또 뭐 내일이랑 오늘이랑 좀 다른 곡도 있었어요. 너무 기대치 높으면 안 되는데. 일단 계속해서 이제 무대를 가보도록 할 텐데 왜 이렇게 시작보다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지? 이제 막 달릴 걸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. 주에까지. 네, 아무튼. 아, 맞아요. 공연 며칠. 감사합니다. 저희 공연 며칠 전부터 응원법으로 약간씩 샌디 스포를 했잖아요. 네. 아, 네. 여러분들이. 아, 저도 그게 되게 무리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며칠 걸러서 주고 며칠 걸러서 주고 이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들 되게 벼락치기 많이 하셨다고 믿을게요. 근데 저는 사실 뭐 응원법이 꼭 아니어도 그냥 같이 함성 질러주시고 그냥 막 소리 질러주셔서 저는 좋아요. 뭐 응원법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 불러주시고 아시겠죠? 그렇다고 제가 이 멘트 했다고 다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. 잡고는 있으세요, 일단. 알겠죠? 그러면, 아, 근데 그럼 응원법 다 외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? 믿을 수가 있어야지. 검증이 안 되잖아. 일단, 굉장히 소수긴 하네요. 그러면, 노력하는 자세가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다음 곡도 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세요.